청주의 한 스쿨존에서 어린이 두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스쿨존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안전불감증은 여전합니다. 보도에 이채영 기자입니다. 어둠이 깔린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. 횡단보도에 서 있는 흰색 승합차 쪽으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몰려가고 차량을 들어올리려고 안간힘을 씁니다. 잠시 뒤 119 구조대가 도착하면서 차 밑에 깔려 골절상을 입은 12살 여자 어린이가 구조됐습니다. 한 명이 깔려서 자기 혼자 스스로 못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10명에서 한 20명 정도가 붙어서 들었어요. 함께 길을 건너던 또 다른 여자 어린이도 차에 부딪혀 부상을 입었습니다. 사고가 난 건 어제 저녁 7시쯤. 40대 운전자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길을 건너던 어린이들을 덮쳤습니다. 당시 사고 지점입니다.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학생 두 명이 이곳을 지나던 승합차에 치였습니다.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 통행 차량이 많은 탓에 늘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던 곳이었습니다. 어린 나이여가지고 저희가 중증으로 판단해서 제일 여기서 가까운 권역외상병원 충북대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.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운전자를 불구속 입건해 과속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.